목요일은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MC 둘 다 우리 전공자들이잖아요. 예, 예. 방송 연예. 방송 연예학과 출신 지금 전공자들의 방송을 이제 듣게 되시는데. 아, 오늘은 정말 고품격이네요. 예. 오늘 게스트까지 전공자입니다. 아, 서울 예대 연극과 8, 9학번 동기들이 오셨습니다. 장항준, 장현성, 김지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현성입니다. 오, 잘생긴 수준으로 인사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현석 씨가 먼저 하셨어요. 아, 예, 역시. 그 다음은 전해요. 좋습니다. 아직 장항준 씨는 입도 안 뗐어요. 김지수 씨한테 밀렸다는 게 너무 열이 받고. 아, 정말 속상합니다. 야, 세 분 나오셨는데 이런 조합은 또 아, 너무 신박한데요 지금. 예. 김진수 씨가 2014년에 네. 출연하시고 아 콜트쇼에 예 7년 만에 오셨어요. 저는 그 정도 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예 예. 반갑습니다. 예. 하지만 얼굴은 그대로죠? 예. 아 그럼요. 젊으셔 젊으셔. 그러니까 아이 나야. 여전히 네모나시고 예. 차경순 씨 양쪽 끝으로 대두들이 계시니까 균형이 맞는 듯합니다. 진수형 저하고 네. 제대로 보셨네. 야. 오늘 방송 약간 안정감 있겠네. 아주 안정감 네네. 있게 잘 몰고 갈 것 같아요. 약간 응달이죠 이쪽에.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렇죠. 조명을 좀 가리니까. 아 예. 이거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아. 세 분은 정말 친하십니까? 아 네. 네. 그렇죠. 학교 다닐 네. 때부터도 그랬습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졸업하고 점점점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네. 네.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서로 잘 몰랐어요. 아 학교 네. 다닐 때 김진수 씨는 좀 이른바 좀 인싸라 그러네. 핵 인싸. 핵 인싸. 아. 어 인기 엄청 많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강준 장현성은 루저. 예 아. 네, 진짜 네, 진짜. 오. 저 장현성 씨랑 저는 학교 저희 과 동기들이 네. 같은 과 동기인지 몰랐어요. 아, 그 소리 소문 없이 입학했다가 졸업하는 친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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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 뭐야, 아싸들이 아싸. 네, 뭐 쟤는 무창과 아닌 친구들은 문예창작과 아니야? 쟤네? 뭐 이런. 그렇지, 장학준 감독님은 진짜 문창과 느낌이에요. 네, 아니 저는 그래서 또 문창과 학생이랑 사귀기도 했고, 아, 그러니까 좀 문창과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제 문 저를 문창과로 아시는 분도 많고 그랬었어요. 네. 아, 장현성 씨는 뭐 학교에 항상 바바리 코트 입고 다니고. 안경 쓰고 우수에 차가지고 네. 아, 그 꼭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있어요. 있죠, 맞아요, 있죠, 맞아요. 있죠. 색다른 아싸셨네요. 네. 그렇죠. 뭐 저는 그냥 자진해서 아싸. 아, 네. 바바리만 입고 있다면 외롭지 않다 이런 느낌. 아니 그때 왜냐하면 그 저희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 의상이었어요 그게. 아 바바리가.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의상을 입고 다니는 게 편하니까 뭐 밤에는 덥고 자고 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시를 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동기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였죠. 아, 시를 써요. 연극과에 와가지고 바바리 코트 입고 다니면서 네. 시를 쓴다 그러니까. 아, 시를 썼어요. 네, 장현성 씨 시를 워낙 좋아하셔갖고. 그때 장현성 씨에게 영감을 얻어서 제가 울 엄마에서 김 쌤에서 그렇게. 아, 아 그런 거예요? 바바리 코트. 아~ 그게 뭔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항상. 그러네, 그러네. 네, 그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으셨구나. 신분이 있네? 좀 있지. 와, 김진수 씨가 볼 때 우리 장현준 감독하고 어때요, 장현성? 아니 감독하고. 이 친구들은 근데 진짜로. 학교에서 거의 안 보였어요. 네, 연극과 수업에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안 보였어요. 네, 안 보였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근데 두 사람은 항상 도서관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걸 졸업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렇게 아니, 주로 연극과 공연 동아리들은 주로 앞마당에 우리가 네, 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강당이나 네. 연습실 그렇게 되는데 김민수 네. 씨는 학교 다닐 때 저희 둘과는 다르게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뭐 예민해 그 탈춤 동아리 그렇지 예민해 아, 봉사 탈춤 추는 거기도 송은희 씨 아, 송은희 씨 예, 예. 마부하고 원숭이하고 했어요. 예. 예. 지금도 네. 지금도 그 춤을 추세요. 그래서 아, 예. 아니 언제 한번 자꾸 모인다 그러는데 예. 다들 관절이 안 좋아서 지금 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네. 많이 서전트가 낮아졌어요. 예. 네, 맞아요. 네. 아니 이제 오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시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네, 네. 꼬꼬무. 네. 아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팬들이 너무 많아졌던데. 네. 네, 네, 네. 와. 아니 그. 장항준 씨가 SBS의 기둥이 됐더만요. 그 기둥에 얼굴 아니, 나오죠. 아니, 진짜로 여기 방송국 기둥에 장항준 씨 얼굴이 쫙 나와요. 오, 출세했어.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아 이게 사실 이게 최근에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좀 알려져 갖고 제가 원했던 삶은 아니에요. 엑수는 네. 제가 원했던 삶이 맞아요. 아, 엑수는 맞는데. 엑수는 맞으나. 근데 이제 사람 지나가시는 분들 알아보니까 아 불편해 아, 확실히 불편하고 네. 아, 왜 연예인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나 이거는 이건 농담입니다. 네. 아. 입꼬리가 한껏 올라가셨는데 아, 재밌나요? 얘기 행복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아까 야 꼬꼬무 저거 봐라 그랬
이제 기둥에 나오고 자기도 몰랐어요. 그래서 야, 또 꽃구무 기둥에 나온다 그랬더니 야, 지금 시청률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아, 자랑하는 거야. 야, 오늘 첫 방인데? 그랬더니 아, 그런가? 내일 할 멘트를 미리 생각해 놨다가 네. 오늘 첫 방이잖아요. 꽃구무 시즌 네, 2. 오늘 첫 방이에요. 어? 몇 시에? 오늘 몇 시에 나와요? 10시 반이네요. 네. 밤 10시 네, 반? 네, 10시 반. 10시 반이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프라임 타임 아니야? 시간이죠. 황금 시간대. 이게 시즌 1 때는 연대도 막 10시 막 이쯤 했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 안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리고 교양 프로가 이렇게 시청률 잘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날은 그 목요일 날 했는데 목요일 전체에서 1등 했어. 와. 아니 그 수목 드라마 핫한 드라마들이 꽤 많은데. 네, 근데 와. 그 드라마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 이길 수 없었는데 그날 그 드라마가 결방했어. 꽃구무 때문에. 꽃구무 때문에. 아니 결국 꽃구무 때문에 결방을 했다고. 근데 어찌됐든 그 와중에 예능이나 뭐나 다 제치고 네. 수많은 채널에서 대단한 거죠. 교양 프로가. 너무 재밌어 진짜. 네,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구연동화처럼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입감이 빠져들게 만드니까 쉽게 접근하고. 그러니까 시즌 1 때 두 친구분도 나가셨었네요 한 번. 네 저는 한 번. 네 저는 두 번. 어떠셨어요? 녹화 당시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저는 원래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장항준 씨 얘기를 들은 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아, 예. 이야기의 전달 방식에는 익숙하죠. 저는 장현성입니다. 예예예. 예, 예. 이게 라디오라서 누가 얘기하는지 장현성 씨 있잖아요. 목소리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예, 예. 근데 두 번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익숙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조금 올라가서 그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예. 연습을 하고 오더라고. 아, 말하는 연습. 자기 작업실에서. 이 지가 첫 번째 해놓고 보니까 약간 정신없고 경황없고 막 이런 걸 이제 모니터를 했겠죠. 그리고 아니 심지어 스태프들이랑 같이 회의를 해서 너무 너무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두 번째 방송을 하는데 정말 감탄했어요. 예. 이렇게 준비 많이 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네, 아직 제작진들이 계속 푸시를 해요. 그러니까 방송이 잘 연습 좀 하라고. 좀 날로 먹었으면 좋겠다. 네. 좀 이렇게 뭔가 성의를 보여라 그래가지고. 성의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SBS 기둥이 되신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네요. 기둥에 얼굴 박히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네. 네. 아, 그리고 네. 저도 기둥에 얼굴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 그 횟수가 장항준 씨보다 작아요. 네. 다시 탈환하셔야죠. 장항준을 밀어내고. 기둥 싸움이네. 예예. 예.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항상 저는 얘기하고 이 두 분 들으시고 하는데. 술을 먹고 얘기하느냐 술을 안 먹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돈을 받고 얘기하느냐 돈을 받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얘기하느냐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시즌2는 뭐가 좀 달라졌나요? 글쎄요 뭐 크게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만은 예, 좀 더 뭐랄까 시스템이 정교해졌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진행자들도 좀 더 완숙해졌어요. 장성규 씨, 장성규 그렇죠. 씨, 장성규 씨, 장성규 씨 굉장히 참 부족했거든요. 네. 부족했는데 지금 방송 지금 기사 나갔어요. 장성규, 장도연 부족했다. 얼마 전에 어디 예능에 나가서 우리 딸이 뭐 수학을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그게 기사로 났더라고요. 장항준 네. 딸 중학교 때 수학 포기해. 네. 장항준 네. 하는 얘기 모두 다 기사화돼. 특히나 컬투쇼에서 얘기하신 거는. 100% 기사화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딸이 그거 보더니 막 웃더라고요. 막 웃더니 또 뭘 포기할까? 아 역시. 네. 그 얘기 뭐 아닌데?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꽃구무 왜냐하면 꽃구무 얘기를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얼마 전에 꽃구무 시즌 2 녹화를 했어요. 네. 네. 시즌 2도 하셨구나. 네 보니까 이번엔 스태프들도 달라졌어요. 아. 스태프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야기의 구성이 마치 그 60분 동안 이야기를 듣는 게 한편의 그 잘 만든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맞아요. 이야기의 구성이 굉장히 탄탄해졌고 기승전결 네. 솔깃하게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네. 아 진짜 그건 그래요. 그 장현성 씨가 진짜 많이 놀라고 갔어요. 저도 그 사건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모르고 왜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 김지수 씨도 막 나와서 네. 김지수 씨는 시즌1에 와서 막 우는데 너무 추한 거예요. 아, 그 사건에 몰입하셔가지고 아이 먹어서 막 네. 우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추해하고 막 많은 감정들이 요거 문자 하나 와 있는데 네. 사연도 막 오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네. 얘기 네. 우리 진수 형님이 하나 읽어주시죠. 네. 김지현 씨가 몰입도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듯한 느낌. 섬뜩한 범죄 내용 다룰 땐 등짝이 오싹오싹해서 혼자 보기 무서울 때도 있더라고요. 이번 시즌도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야,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네. 오늘 첫 방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살짝 흘려주실 만한 얘기가 있나요? 예, 미리 보기처럼. 오늘
오늘 첫 방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럼요. 네. 우리 한국 그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얘기했마? 살짝 건들지만 헤드라인만 얘기 사투리 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이게 햄마? 이게 햄마?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햄마 말 엄마. 그러니까 이 역사가 완전히 그때부터 꺾어졌다고 해야 되나? 역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중요한 사건. 아~ 네. 그 봐야 되겠네. 예, 그 어떤 그 딱 분기점이 나오는. 저도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던 일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긴박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당시에 이분들의 육성 통화 내용까지 그대로 나오거든요.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입수를 했어. 1979년에 있었던 얘기네요. 네네네. 별들의 전쟁이라는 주제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사실 보면 좋은 내용이죠. 저는 맞아요, 내용을 맞아요. 모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다 봐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역사의 얘기니까. 예. 아니 지금 예고편을 보니까 심지어 장항준 씨 얼굴이 잘 생겨졌구만요. 카메라 마사지 받아. 이게 뭔 좋아죠? 네. 이러다 연예인병 걸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경락을 받았어요. 와. 얼굴 한번 눌러주니까 확실히 효과가 다른 거. 예예. 예. 경락. 오늘 게스트는 누구예요? 오늘 게스트가 얘기 들으러 오시는 분들. 얘기를 그렇죠. 카이 씨. 네. 아 카이. 엑소 카이 씨. 그리고 카이 조정식 아나운서 여기 있습니다. 아 SBS 조정식 아나운서. 그리고 모델계의 정말 이분이 야오밍이라고 해야 되나? 송경아 씨. 송경아 씨. 예, 예. 야오밍. 모델 송경아 씨. 야오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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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장항준 모델 송경아를 모델계의 야오밍이라도 얘기하는. 송경아 씨 너무 훌륭한 분이죠. 예. 신비로운. 아니 이제 우리 진수 형님하고 네. 장현성 씨는 어떻게 근황이 요즘 어떻게 되십니까? 궁금해요. 저는 영화도 좀 한 편 제작했고요. 아. 제작을요? 예, 예. 제작을 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유튜브도 제작. 하고 있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제작한 영화가 또 몬트리올 국제 영화제 거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뭘지? 밀라노. 밀라노. 오, 정말요? 밀라노 영화제. 아, 마이선이라고요? 예, 마이선. 네, 네. 그 쟁쟁한 배우가 마이선. 네. 아. 그러면 음악이 좀 나오는 거는 시간이 좀 이제 없어. 아, 예. 끝났군요. 예. 2부 넘어가서 할게요, 네. 얘기. 아, 우리 너튜브 한 얘기는 하지도 못했네. 그 얘기부터 하면 돼. 이게 제일 아, 예, 예. 좋아요. 예. 김장장 TV, 김장장 TV, 김장. 결두가 좋니? 나도 좋아. 결두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자 걸투쇼 장항준 장현성 김진수 씨와 함께 특별 초대석 2부의 문을 열게요. 발빠른 기자분들께서 이미 기사를 쓰셨네요. 정말 제목이 네네.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장항준 씨? 네, 걸투쇼 장항준 인기 많아진 삶 원하지 않아 백수를 바랬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백수를 바랜 건 아니야. 예? 기사가 되고 싶은 거 있으면 세 분 아무거나 좀 말씀해 보세요. 기사가 바로 날 겁니다. 네. 김진수 뭐요? 너튜브 김장장 TV에 사활을 걸었다. 전 재산을 걸었다. 아 이건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건 안 나.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안 나요. 그런 건 안 나요. 아 근데 우리 아까 마이선. 그래, 영화. 그 얘기 계속 네. 해주시죠. 아 네. 그래서 네. 제가 제작한 영화가 이제 마이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마이선. 지금 밀라노 영화제에 감독상, 작품상, 그리고 남우주연상 후보까지. 야, 세 개나 노미네이트돼 있어요. 물론 상은 못 받았습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남자 주연이 과연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무려 장현성 씨가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원래 시나리오를 송강호 씨께 보냈는데 송강호 씨가 적극적으로 고사를 하셔가지고 나 못하겠는데 몇 번째 만에 저한테 왔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사이에 싫어. 많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한 여쭤봐도 될까 몇 번째인지? 아니 거의 세 번째. 아, 두 명이 고사 끝에 장현성 씨한테. 그래도 남우주연상 후보까지 오르셨네. 오. 아 연기 너무 좋아요. 영화 너무 좋고 아마 올해는 그
올해 이제 국내 영화제 쪽에 네. 지금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심사 중입니다. 아, 좋은 소식 있으면 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좋은 소식. 그러면 저 개봉은 우리가 저 대중들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영화제를 시작해서 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올해는 지금 밀려 있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아. 내년 돼야 아, 내년까지 네, 가야 되는 일반 상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처음으로 영화 제작을 하신 거잖아요. 아, 첫 영화 제작이에요? 입봉작이에요? 네, 상업 영화로는 처음인 거죠. 요 영화가 잘 돼가지고 이제. 지금 머리가 약간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좀 보완을 하시겠다고. 아 예, 사실 네. 사실 좀 고민이긴 합니다. 예, 말씀 못 드렸지만 들어오시자마자 머리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제가 병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예예예. 예. 아 장항준 씨가 울산에 있는 약국 소개해 준다 그랬어요. 그 거기 약국, 가면은 예. 대리석에도 풀이 난대요. 그 약을 먹으면 거기 네. 거기 왜 그 어떤 분이 효과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대리석에서 풀이 나는 걸 봤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이야. 아, 그렇죠. 네. 네. 김지수 씨 지금 좀 신경을 쓰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마이선이라는 영화는 어떤 장르의 영화예요? 장현성 씨가 얘기해 주시죠. 아, 또 주연 배우님께서 아, 그럼요. 주연 배우님. 사실 좀 굉장히 설명드리기가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뭐 가족 휴먼 드라마죠. 가족 휴먼 드라마.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가정 내에서 소외받고 하는 그 소외받은 사람들의 그 쓸쓸한 마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네. 근데 굉장히 아주 그 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 그런 아, 네. 사건이 또 네. 네. 참 이렇게 재미없게 설명을 해 누가 들어도 보고 싶지 않은 네. 그게 만약 장항준 씨라면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이 작품 일단 밀라노 국제 영화제에서 가장 주목했던 작품이야. 그렇게 가야지. 맞아. 땡겨. 역시 꼬꼬무야. 아무튼 시만 쓰던 애들은. 그리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인데 그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과 반전이 펼쳐집니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예, 예, 또 스포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또 아끼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컬투쇼 네. 카메라 말고 네. 카메라를 또 직접 들고 오셨어요. 네, 저희가 카메라예요? 뭐 어디 나가는 거예요, 저거? 아, 저희가 너튜브를 시작해갖고요. 아, 세 분이서? 셋이서 같이. 아, 그래서 김장장 네. TV구나. 네, 네, 그렇죠. 김진수 씨, 두 분, 장현성 씨, 우리 김진수 씨가 이제 제작자시고 네. 저희를 이제 부르셨죠. 하기 싫었는데. 네. 하기 싫었는데 김진수 씨가 하자고 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채널 이름이? 김장장 TV 20세기들. 20세기들. 그렇죠. 저희 20세기 발음 사람들이니까. 너무 센 바람 내시면 안 돼요. 20세기들. 네, 이 아이. 한 두 달 됐고요. 예. 지금 말은 장항준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제목이랑 다 장항준 씨가 지었어요. 네. 아, 그랬던 아이디어. 그럼요. 원래 20세기들 전에 다른 거 아이디어는 모래는 거야. 이거였어요. 뭐라는 거야? 몰라 하시는 거 보니까 세 분이 그냥 떠드시는 건데 보니까 그죠? 맞아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주제를 뭐 예를 들면 여행. 여행이다. 국내 여행이다. 뭐 장현성 씨가 젊었을 때 뭐 무전 여행 이런 거 하면서 아, 뭐 누구네 집 옷 훔친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절도 이런 얘기들 뭐 그리고 옛날에 그래 빨래집 밖에서 장현성 옷 절도 보면 이런 야 이거 기사 나면 어떻게 해? 김진수 씨 비둘기 잡아먹은 얘기 이런 얘기. 아 비둘기 비둘기를 잡아먹었다고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해야 지금 벌써 두 달 만에 47,000명 네. 예, 구독자가 47,000명 만에 와 전혀 기대. 아니 일단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둘기를 네. 왜 잡아먹은 겁니까? 아니 저거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인데 아. 예, 이거는 뭐 그냥 막 하는 얘기고요. 네.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진짜. 누가 먹긴 먹었네 비둘기를. 아 먹은 네.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너튜브에 와서 네, 나중에 확인해. 친구가. 네. 어. 네. 네. 나는 저거 해줘서 신봉선 씨가 그거 해줬으면 좋겠어. 뭐야? 원래 김대희 씨 그 너튜브가 네. 인원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진짜 신봉선 씨가 가서 뭐 5만도 안 되는 쪼랩 주제 그거 덕분에 네. 올라간 거 아니에요? 신봉선 씨가 나갔던 편이 조회수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제가 500만이 넘어갔어요 지금. 거의 600만. 600만 진짜요? 네. 봉선 씨 한번 와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 컨셉을 잡았을 때 제가 그냥 가서 어찌 이렇게 예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그 비하하고 막
하대하니까 아, 그런 것들이 또 재미가 있으신가 봐요. 예. 아, 심지어 또 저희 채널에는 사람이 이제 2만 명도 안 돼요. 셀럽5 채널을 열었는데. 아, 본인 채널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예. 어떻게 되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되는 색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태균 씨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5만 예. 좀 넘었습니다. 아, 또 아, 5만 넘으셨구나. 예, 예.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여기서 쪼랩은 저희 셀럽5 TV네요. 천천히 하면 뭐가 언제 떡상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얼마 전부터 새로운 캐릭터를 하거든요. 주말 안주예보라고 주말 날씨에 맞춰서 안주를 소개해드리고 언제인데? 예, 그걸 하거든요. 아~ 예,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네. 아니 언제 한번 같이 네네. 그 합동 방송해요 한번. 예예, 예, 네. 어찌 됐건 예, 10만 넘으면 콜해주세요. 아, 여러분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주춤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난 또 얘기 썰푸는 얘기 하는 아, 거니까 여러분들 김장장 TV 20세기들 에피소드가 지금 현재 16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다 봐야겠네요. 나도 봐야 되겠네. 네. 봐주세요. 재밌습니다. 자연성 씨가 옷 훔친 얘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거 그거 20세기 아 20세기래. 별도의 황제 장현성. 네. 20세기들에서 발음 잘해야 돼요. 나 지금 진짜 좀 실수를 했는데 이건 진짜 모르고 나오고 지나가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20세기들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옷 훔친 네. 얘기는. 네. 근데 뭐 네. 아마 댓글이 많이 달릴 거예요. 옷 훔친 얘기는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랬는데. 그냥 이건 홍보입니다. 홍보. 네. 네. 찾아보세요. 네. 네. 고경호 씨, 장항준 감독님 이제 김은희 작가님 카드 안 쓰고 본인 카드 쓰시겠네요. 와인바에서. 오, 네. 이게 돈을 좀 버시니까. 아직 이제 계속 저희 와이프 카드를 쓸 거고요. 예. 아, 네. 허락하는 와카를 와카를 계속 씁니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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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굉장히 그 남의 카드 쓰는 맛이 있더구만요. 내 카드는 그렇게 안 신나. 그렇지. 내 카드는 신나지 않아. 내 카드는 신나지 않고 항상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아. 돈독한 느낌이 든달까? 아, 바쁜 아내가 내 곁에 있는 듯한. 그렇지. 술을 다 먹고 나올 때 오빠 내가 낼게. 그런 환청이 그런 들려요. 환청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긁고 있어. 그래서 와이프가 제 카드를 쓰는군요. 아. 내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솔직히 원앙한 같은 가장 많이 큰 액수는 얼마를 그어 보셨어요? 제일 큰 액수. 제일 큰 액수라기보단 저기하고 저희 이제 저번에 영화 기억의 밤이라는 영화 찍을 때 저희 아내가 현장에 와서 한번 이제 그 스태프들 회식을 야, 멋있다. 소를. 소를. 아유. 네, 그날 그랬던. 야, 뭐, 멋지시네. 뭐 저는 감동해서 울고. 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좀 자극적이게 해보고 싶었어요. 세븐 셋이서 이렇게 술을 드시면 계산을 어떻게 하세요? 거의 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네,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뭐 근데 김진수 씨가 사실 왕년에 김진수 씨의 인기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내려간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뭐. 그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작자로서 지금 이제 잘 이제 자리를 예. 잡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진수 씨도 또 아내분 카드를 쓰시거든요. 또 아내분이 또 대단하신 분이시죠. 다 와카를 쓰는구나. 그렇죠. 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하도 이제 장항준 씨가 그 김은희 씨 카드를 많이 쓰니까 아니 김은희 씨가 이렇게 항상 우리 회식하면은 좀 쓰라고 줬다 그랬더니 예. 하루는 그러면 오빠 내 카드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카드로 한번 썼죠. 예. 저는 아직 반납을 안 했을 뿐이에요. 가끔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달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늘 회식 자리에 김은희 카드, 양재성 카드. 예, 카드가 함께 있는 거야. 예. 최현진 씨 문자 읽어주세요. 신봉수 씨. 네, 혹시 세 분 학창 시절 함께 미팅 안 해보셨나요? 그래, 세 분이 함께 미팅했다면 장현성님만 커플 되었을 듯. 아 있어, 신비로움이 있어 장현성님이. 네.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는 뭐 미팅하고 이럴 시간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도 굉장히 바쁘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렇죠. 작품 활동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건 김진수 씨가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여기 들었어. 그 후배들한테까지 그 소문이 타고 맞아요. 내려왔어요 지금. 그 여학생들이 이성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네. 거의 동성처럼 좋아했어요 저를. 그래서 아니 진짜로 말씀하신다. 왜 인기가 뭐 때문에 인기가 좋았어요? 네. 네. 글쎄요 뭐 그 여자 후배들이 김진수 씨를 좋아했던 건 그냥 고민형 같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아니, 팬다고? 아, 포근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뭐 그런 이성적으로 그런 약간 게. 약간 여성분들이 저런 곰상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덩치가 좋고 워낙에 듬직해 보이잖아요. 네. 뭐 많지는 않고 김효진 씨가 네. 대학 시절에 저를 조금 좋아했죠. 네, 그래서 한 제 생각에 한 일주일 정도 네. 좋아하다가 일주일 뒤에 안재욱 씨가 복학했더니 글로 바로 갈아타더라고요.
철새 팬들이 네. 많아. 예. 김진수에서 안재욱이면 너무 편차가 큰데. 진짜 성격 보고 좋아했나 보다. 그러네. 아니 근데 저는 김진수 선배님이 멋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 뭐 진수 형님은 네. 저도 이제 MBC 신인 개그맨 시절에 들어가서 같이 네. 이제 활동을 하면서도 형이 네. 너무 사람이 좋고 아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잘해줘. 남자라고. 예, 남자답고. 진짜. 예, 성격이 또 이렇게 시원시원한 데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여리고. 아 여린 면도 있고. 네, 여리고 막 여성스럽고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진숙이라고 불러요. 진숙이. 지금은 뭐 비만 와도 울어요. 네. 뭐 아, 뒤에 좀... 뚜껑은 날아가지, 눈물은 나오지. 친구는 친구야, 맞아. 네. 네. 솔직히 이 정도 깐족이면 친구들 사이 주먹다짐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아 지금은 장항준은 정말 대세 중의 대세라. 네. 아 장항준 씨 잘못 건드렸다가는 네. 진짜 연예계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분하신가 봐요. 누군가가 지금 입이 찔러. 누가 나한테 덤빈다는 생각에 벌써 입이 막 분하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김장장 TV 스태프들끼리 뭐 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네. 그 정도 큰 돈이 걸면 도박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네. 장항준이 언제 만나? 다음 달 안에 만나? 올해 안에 맞는다. 난 내년 상반기에 맞는다. 네. 이런 걸로 큰 돈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도박이야. 인기가 워낙에 있으니까. 그 너튜브에서 장항준 예능 모음집이 돌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맞아요. 장항준 씨는 막 신이 나서 떠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막 분해가지고 그리고 막 세트만 바뀌고 주변 사람들만 막 그지 늘 장항준 씨 신나고 주변 사람들 막 약이 올라가지고 되게 악동 같으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맞아.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이런 깐족거리는 느낌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말이 없었어요. 진짜 조용하게 다녔어요. 괜찮았을까? 아 이거 저는 그리고 그 저희 들어갔을 때 서울 예전이 2년제였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신이 나한테 2년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2년 안에 모든 걸 배워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서울 예전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3명이 맞아요. 세 종류의 인간이 신입생, 졸업생, 교직원. 중간이 없어. 어제 들어왔는데 내일 졸업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금방 졸업이죠. 아마 김태균 씨도 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금방 것 같아요. 금방 졸업이 왔어요. 맞아. 예. 제일 바쁘게 산 예대 출신. 정신 없었죠. 예. 그러니까 어디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아 근데 술은 많이 마셨잖아요, 그죠? 술은 조금 했죠. 뭐 물이냐 술이냐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지 커피냐 술이냐를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아, 장동일 씨, 세 분 부부 동반 모임도 하시나요? 세 분의 개성만큼 아내분들도 다 개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원래 이렇게 그런 친구분들이 부부 동반을 꼭 같이 하는 친구들의 모임이 있고 아내분을 같이 따로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내끼리 모이면은 담 앞에서 우리 셋 못 만나게 할 것 같아서요. 아, 예, 저희끼리만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나름 이 두 분 그 이 부인 되시는 분들은 아주 성격이 아주 아무튼 그래서. 야, 그렇게 끝나면 진짜 이상하죠. 야, 아니, 정말 이상한 사람 되잖아. 저는 아, 왜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아니, 왜 개그맨도 아닌데 자꾸 웃기려고 그러고 싶지? 사실 양재선 씨. 아, 이 부분 고릴라를 봤어야 돼. 예, 고릴라 봤어야 양재선 씨, 양재선 씨 너무 좋은 분이고, 아니 그 장현성 씨도 양재선 씨 만나서 막 울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혼이 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 왜 남의 마누라한테 혼이 났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친구 엄마한테 같이 혼나는 경우는 종종 그런 경우 맞아요. 친구 와이프한테 혼나서 우는 경우도 아니, 펑펑, 있나요? 펑펑 막 그날 엄청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김진수 씨 아내분 얘기를 듣고서 무슨 얘기네. 힐링을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들어가자마자 김진수 씨 아내분이 엎드려 뻗쳐 배틀을 그렇게 세게 휘두르고 예예 아내분들이 다 세고 예예 예. 또 살아야 되는 또 저기 뭐야 그 장혜성 씨 아내분은 저도 잘 아는 분이거든요. 양희정 씨는 좀 진짜 옛날부터 친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섯 명이 만나는 삶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예 그런 식 약간 이 세 명의 자리는 우리만 아껴두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하기도 사실은 저 벅참. 또 다들 원체 바쁘시니까요. 네네네. 아 그래서 저희 채널 앞에 붙는 게 있어요. 네. 합법적 집 탈출 프로젝트라고. 아 맞네. 그거 찍으러 간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2049님 어머 장현성님 저희 사돈 어른 나오셨네요. 크크크 전 준우가 그렇게 탐나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이어주고 싶어요. 준우 너무 컸겠다. 감사합니다.
준우 몇 살이에요? 어우 지금 이제 고3입니다. 네. 올해 고3 된 거예요? 네 지금 어. 고3 찐 고3이죠. 아주 고생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저 아 그렇지 그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그 야, 어떤 소식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연극을 했어요 준우가. 어. 미녀와 야수라는 연극에서 당당히 미녀 역할을 따냈습니다. 네? 어? 아 준우가요? 준우가. 어. 남자학교요? 아니 남녀공학인데 네. 미녀 배역을 받았어요. 남녀공학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여자 학생들 너무 이쁘게 생겨서. 저희 잠깐만 질문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니 그냥 이렇게 연극이니까. 아 연극인데 네. 예쁘장하게 생겼나 보구나. 아, 그냥 뭐 그냥 그 선생님과 그 동료 학생들이 다 미녀는 준우가 저격이다. 아 연기력이 되나 보다. 제가 볼 때 그래도 여자 역할을 남자한테 주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준우 군에게 학교에서 뭔가 먹이려고 그러니까 아니 연기력이 뛰어나서 아, 어머 정말 잘 생겼어. 잘생겼다. 준우 잘생기고 성격이 진짜 좋아요. 성격도 좋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공부도 엄청 잘하는. 아~ 아버지가 또 네. 원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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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잖으시니까. 아버지도 네. 아버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아~ 네. 아니 지금 사실 고3이라는 시간을 버텨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 그럼요. 지금 또 이 상황에. 네, 네. 다행히 이제 저 순하게 잘 견뎌주고 있어서 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수많은 고3들께 이 격려와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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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윤호 씨. 김진수 오빠 어릴 때 김쌤 하실 때 너무 팬이었는데 바바리 휘날리면서 서랍 위에서 뛰어내리시면서 등장할 때 정말 대작가 웃었었어요. 뭐 그 외에도 허리케인 블루 너무 팬들 많다고. 태훈주 씨가. 예. 예 맞아요. 그때 웃으면 복이 와요. 아니 오늘은 좋은 오늘은 날. 오늘은 좋은 날. 웃으면 복이 와는 나보다도 더 위에 선배님들. 80년대예요. 이기동 배삼룡 선생님 그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토요일에 했었죠.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오늘은 좋은 날. 일찍 집에 가서 하던 MBC의 프로그램이 재방송이었나? 뭐 모르겠어요. 그랬겠죠. 아마 재방송이었을 거예요. 그때. 늘 그렇게 해서 막 친구들하고 안 놀고 빨리 뛰어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아, 너무 재밌었지. 허리케인 블루며 김쌤도 그렇고. 네. 아니 뭐 진짜 와 벌써 그게 몇 년이야? 한 20년? 95년? 95년, 96년 이 정도일 거야 아마. 67년. 아, 유, 네? 25년 정도 지난 거지. 그렇죠. 25년 지났네. 네. 와. 금방가네요. 그러니까 김쌤 이런 그 코너는 진짜 특이하게 맡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인기가 있었고 저한테 원래 탤런트 분이 그 서경석 씨 아버지 역할로 그날 출연하기로 했는데 펑크가 났대요. 저보고 잠깐 등장했다가 퇴장하래요.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어머 아, 아주 그냥 폭발적인 인기를 그랬습니다. 네네. 한 명 한 캐릭터가 아직만 살았어. 아우, 장난 아니에요. 네. 자 일단은 광고를 좀 빨리 들고 오겠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항준 감독님에게 네, 성공을 한다 쳤을 때 꼬꼬무 성공과 김장장 TV 성공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아 일단은 마이크를 좀 대고 마이크 마이크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너무 어려운 질문 일단은 아 꼬꼬무 결정만 해주세요 지금 아 저 앞에 저 우리 저 SBS 홍보팀 계신 꼬꼬무로 하겠습니다 꼬꼬무 성공 성공했잖아요 네 꼬꼬무 성공했죠 꼬꼬무 성공했으니까 김지수 씨도 이거 빨리 해서 머리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머리 심고 김장장 TV 심을 게 많습니다 네, 오늘 10시 반입니다 커요. 첫 방송 시즌 2 꼬꼬무 많이 시청해 주시고 김장장 TV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봉선 씨도 너무 반갑고요 네 선배님 네 나중에 꼭 한번 또 봐요 네네 네, 네. 네 저는 장현성이고요 그 라디오가 제가 해본 것 중에 시간이 제일 잘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항상 그 장항준 일가를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꼬꼬무 시즌2 그리고 김장장 TV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에러 에러 에러